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45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6일 북한의 김여정, 저는 그 여인의 성경적인 이름을 이세벨로 붙였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이세벨이 독사를 부려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줄 몰라 남쪽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듯이 김여정 이세벨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나라의 위기에 때에 나라를 살릴 오늘의 다윗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북한을 볼 때에 정상적인 나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마귀 집단입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인들을 다 말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백성들 배에는 옥수수로 가득 채우고 기생충으로 채우고 백성들은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북한 땅 온 땅이 김일성의 동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천지인 장대적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의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절시키고 꽃다발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천하에 못할 짓을, 회개망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아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이것이 현재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쪽이 좋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간다고 무자비하게 이복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런 죽인 자를 향해서 귀엽다고 그러고 매력 있다고 그러고 스타로 부각시키는 모습. 한국은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인데 이승만이 살렸다. 김일성의 6.25 전쟁으로 적화통일이 다 됐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다시 살렸다. 그래서 이승만을 싫어하고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고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의아합니다. 한국 백성들의 어리석음, 한심함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마력에, 마귀의 힘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의 위기는 교회들, 성도들, 그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거짓령에 붙잡혀서 파멸로 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투쟁이 없고 씨름이 없고 무력해지고 배고픈 것은 이겼는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해서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이런 모습. 한국교회 목사들 그들 속에 엘리 선지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엘리 선지자 몸은 비대하고 나이는 많아 늙고 앉아서 졸고만 있고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분별해진 모습. 오늘 삼손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기생의 무릎에 누워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머리털이 깎인 것도 몰라, 힘이 다 없어진 것도 몰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목사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김여정, 이세벨이 남북 연락처 건물을 파괴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로들을 모은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잘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역시 실망만 했어요. 왜? 초청 대상자들을 보니까 모두 친북 이념의 껍질을 쓰고 있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만 원로들이라고 초대해서 모였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하면 쯧쯧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좌나 우, 보수나 진보, 각계 원로들을 다 초청해서 화합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는가 의견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고,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말을 들으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친북 좌파 쪽으로만 갔다는 말입니다. 이념만 따라갔고 색깔로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경계할 대상이 아니고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 가도 화친하고 북한 가도 대화로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천만에.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요. 어리석은 생각이요. 북한은 그들은 마귀 집단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문 대통령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붉은색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만 통치의 기준을 삼았어. 생각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쯤 했으면 백성을 기만하고 끌어들이는 방책으로 사용했던 이념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붉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대통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대화합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화합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에 남는 문재인 대통령 되어야 합니다. 통 크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풀어주고 적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옥에 정치범으로 과감하게 넣은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를 보니까, 윤미향 사태를 보니까 자기들은 더한 거예요. 마치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회를 향해서 짖는 것처럼 적폐, 적폐 하면서 자기들은 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면하고 풀어주고 하나로 합쳐서 큰 틀의 대통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문재인 대통령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6개월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십만 모여서,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징계를 예측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파 사건과 새로운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조롱하고 비웃어 대적해 큰일 납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쁜 말로 욕하고
그런 거는 사과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광현 목사를 용서하고 기독교 교계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합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미군의 전략적인 핵무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긴밀하게 연합하고 화친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손 목사 정치하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마귀 집단입니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국은 복음화로 이루어져서 산업화로 진행됐고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복음화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당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기반, 복음화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붉은 세력으로 끌고 간다? 거기에 굴복해라? 거기에 따라오라? 거기에 굴종해라? 아니죠. 안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은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신론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무신론 국가로 만든다고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무력화됐어도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잠들었어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과 같이 손잡고 간다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가제는 개편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북한과 중국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화친해야 합니다. 왜? 결국 가제는 개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본과 화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다면 그 핵은 이란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란이 북한의 핵을 가진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경제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 미국은 절대로 경제 제재를 풀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CIA의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라고 하는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달래려고 애쓰지만은 깡패는 달랠 수가 없다. 깡패들에게 돈을 주어봤자 계속 더 달라고 할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마귀 집단, 북한 집단은 결국은 돈도 갖고 핵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다 가지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끊임없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연락사무소 파괴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들의 북한의 본질을, 그들의 속셈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한국 나라, 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그 가운데서 어정쩡어정쩡하다 아차하면 나라 망합니다. 아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아차하면 이조말 이완용이가 됩니다. 아차하면 6.25 사변 때의 박헌영이가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하면 대한민국을 베트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에서 우리는 건져야 합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우파다, 좌파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공존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입니다. 그러나 단 북한 세습 독재를 따르는 친북 지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만 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파멸의 위기가 여러 번 왔었지만은 한국 민족은 기도로 나라를 살린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강대국들 속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이 시대에,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그때에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도 우리 각자가 다윗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협박하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 그들을 하룻밤에 성장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유일합니다. 완전합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남북에서 한반도 남쪽 북쪽 한반도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이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의 뿌리가, 독재의 뿌리가, 공산당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이 한반도에 박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이거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10만 명이 나오고 100만 명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히스기야가 되어야 합니다. 항아리와 횃불로 메뚜기처럼 깔린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도원의 300명 용사, 내가 그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뚱보 돼지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고, 북한의 김여정 이세벨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다윗, 오늘의 히스기야, 오늘의 기도원,
반드시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